안녕하세요. 여기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저희의 최고의 코치진을 소개한다. 자,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여긴 코치님이 대단하게 여기는 이제 최고의 언덕투수, 그리고 여기는 포수와 최고의 타자, 그리고 폭력! 네. 때리시는 코치님! 오늘의 미션은 뭐냐? 이겁니다. 이건 뭐야? 이게 귤하고, 이게 귤, 오렌지하고 참외하고 사과인데 이걸로 공을 던지면 휠까요? 안 휠까요? 전 휩니다. 휜다고 봅니다. 네. 아, 초수들은 휜다고 하는데 포수는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돼요? 왜 아니에요? 아니, 실판이 없어요. 아, 바람에 자랑을 받았습니다. 실판이 아, 저항이 없어서. 근데 그 투수 입장에서 왜 그래요? 저는 실밥이 없어서 이 손짝만이기 때문에 휜다고 합니다. 아, 근데 혹시 손짝만은 겁니다. 아, 휜다? 네. 이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최초로 신다합니다. 네, 어디서 다른 데서 했을지 모르지만 이 홈페이지에서는 최초인데요. 지금 투수분 들어오는 지금 막강하게 휜다 그러고 한 분은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규정이 있어야 지금 얼마나 휘고 이런 거 아, 갑자기 아닌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얼마나 휜다 만약에 이제 그만큼 휘었는데 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포수 입장에서 휜다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진짜 야구공처럼 3개 정도? 어, 그거는 비디오 판다고 하면 되니까 한번 그러면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렌지와 참외 그리고 사과인데요. 그리고 주희 형은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먹을 겁니다. 이제 먹는 겁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수와 포수로 변신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터지게 잘 찍고 다녔어. 터지게 내가 손톱 긁어서 너무 터졌습니다. 이따가 먹겠습니다.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 같아. 이거는 혹시 제대로 안 던지셔서 안 이는 거 아닙니까? 오, 또 떨어지네. 참외는 무게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난 이걸로 캐치볼 하는 게 너무 웃기다 지금. 오, 떨어지네. 또? 제가 보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캐치볼을 해봤는데 변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잉이 터져요. 손이 들켜가지고 여기 지금 막 색 빼고 이게 지금 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터져요. 와. 어, 과즙팡팡. 네, 과즙팡팡. 아. 어, 마지막에 진짜. 아, 이거 그런 거. 참외. 참외. 오, 휘는데? 떨어졌는데? 이거 중력 때문에. 오. 깨졌습니다. 어, 근데 묵직하다. 야. 잘 됐습니다. 과일의 흔적. 자, 지금 이제 본인들끼리 신나서 휘네 안 휘네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한 후에 여러분들이 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민우 코치가 휜다, 만약에 투수들이 휘었다, 이거 공세개 정도 휘었다 인정하시면
과연 판독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일로 저희가 실험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 테니까 절대 네, 이거 맛있게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과일이 먹고 싶어서 해본 실험이에요. 해본 실험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봬요. 치부치에 참해. 지금까지 던진 거 제가 이거 오늘 처음 먹는 거 아니고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먹는 겁니다.